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이번 주 후반에 이제 합병기대로 3일 동안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셀트리온 그룹주였던 시가총액도 4조 가까이 좀 올라왔는데요. 자, 8월 달 이사회를 통해서 합병 결의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계속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올선 위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장 전 미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자, 이번 주 이제 글로벌 주식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간 단위로 보면 3월 달 이후로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제 뭐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상보다 이 둔화되는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7월 이제 25, 26일에 나오는 FOMC 관련되는 부분에서 베이비 스텝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의 우려감들을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장을 좀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좀 올라갔던 흐름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02 약보합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43 여전히 강세 흐름. S&P 선물 같은 경우 0.10이고요. 러셀 이제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6 소폭 약세 흐름입니다. 유가도 플러스권, 금값은 조금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시장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들 한번 판단해 드리면요. 환율이, 지금 환율 금리 매크로 지표가 이번 주에는 섹터들과 가장 이제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움직였죠. 아침보다는 좀 떨어졌죠. 8원 20전 정도가 하락해서 1265원. 이제 1300원대 위에서 놀다가 지금 이제 1200원대 중반대까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외국인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 뭐 거래소라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자동차 섹터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환율 자체가 연초에 이제 그 1200원대 초반에서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인플레 우려감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 5월달에 1300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안정감에 영향을 계속 이제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에도 영향을 전반적으로 이제 주면서 이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 매수세 흐름들의 영향을 조금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요. 선물 쪽에서 지금 1조가 넘게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래소에서 6천억대 매수입니다. 이게 뭐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소폭이고, 그 기관들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대거 매도를 좀 하면서, 거래소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매기가 들어왔고, 아침에 이제 그 중소형주 중심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이 오후에 이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윗꼬리 연봉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1조 넘게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순매수. 그래서 이제 지수는 올라갔는데 종목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대등했죠. 조금 이제 상승 종목수가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종목별로 보면 좀 등락이 좀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PBM 이슈로 7월 달에 어떤 시장과 다시 역행하는 흐름들을 이 이제 6월 달 말에 나왔던 이 장대연봉 8% 이상의 하락의 흐름을 거의 뭐 2주 동안 못 벗어나면서 야, 이거 뭐 PBM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이제 뭐 옆으로 가든지 계속 부진한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김용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의 어떤 인터뷰 기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경제 쪽에서 기사가 이제 이날 이제 오후에 나오면서 합병 주관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래에셋증권을 이제 선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 가정이 있다. 그걸 이제 그 다음 날에 조회 공시에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5일선 흐름들을 유지시키고 있고, 합병의 가장 이제 핫하게 움직이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25% 가까이 이제 올라오는 어떤 강한 흐름을 3, 4월 달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타면서 지금 6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한 뭐 15% 정도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한 3일 동안 7% 정도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자, 이 PBM 이슈의 어떤 음봉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면서 이 돌리는 어떤 모습을 이번 주에 좀 보여줬죠. 이제 수급으로 이제 뭐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세 종목마다 좀 더 틀립니다만, 외국인들이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도 이렇게 매수세 흐름이 나오면서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온 어떤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실질적인 어떤 이제 흐름들에서 이제 뭐 살펴보면 이 외국인들이 4일 연속이네요. 예. 4일 연속으로, 그리고 3일 동안에는 이제 좀 강하게 좀 사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정도 일단 매수를 좀 해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 개인들은 이제 어제 오늘 좀 오히려 또 오늘 강하게 좀 타려고 하니까 일단 좀 매도를 좀 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같은 경우는 이제 200원 정도 빠져가지고 15만 8천원대, 16만원대 이제 안착을 하지 못하고, 16만원 이제 중반대가 이제 이 장대 연봉이 나왔던 부분의 시가죠. 재밌는 건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라는 게 이제 넘어가야 이 변동선수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이제 태깅이 나와야, 돌파 후에 태깅이 나와야 이제 추세가 강화되죠. 이 상방 쪽은 이제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쪽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떨어질 때는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타고 이제 내려오면서 태깅을 했죠. 이제 6월 달부터. 그러니까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죠. 한 17만원대, 16만원 후반 17만원대에서 그냥 스물스물 14만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자, 이 위쪽에 이제 빨간선 쪽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지표까지 좀 얹어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볼린저 밴드 하단 쪽하고 여기 이제 다이버전스가 되는 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래량도 좀 늘면서 일단은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할 때 요렇게 이제 오실레이터가 전환되는 시점이 보통 이제 매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 쪽에 갔을 때 이제 오실레이트가 줄게 되면 보통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저항이 안 되고 올라가려면 일단 돌파가 나와버려야 됩니다. 돌파가 나와서 지지에 대해서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되는 모습이 나와서 이 오실레이트가 안 주는 형태로 가야 이 추세적인 어떤 반등과 이제 이런 단기의 어떤 흐름에 들어왔던 어떤 수급들도 매도세가 안 나온 흐름을 만드는 게 이제 향후에 반등이 제대로 될 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고 이 연봉도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셀트리온 쪽에서도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져야 이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좀 이어지는 흐름으로 좀 기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도 여전히 뭐 합병 관련되는 부분과 PBM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뭐 이 합병이 되면은 주가가 왜 올라가냐? 보통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이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할 때는 이제 지분 관련 부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셀트리온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 이제 헬스케어가 설립이 되었을 때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 주식을 지분이 가장 많았죠. 근데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램시마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쪽에서 테마세계에서 자본 유치도 하고 굉장히 개발할 때 돈이 좀 부족하고 이게 실패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제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다 이제 주죠. 그리고 이제 분산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이제 했던 부분이니까 지금은 그 정도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출도 2, 3억 대가 나오면서 이 생산과 이제 유통 관련되는 부분을 분리했던 부분을 시장에 오해가 없게끔 합치는 게 사실상은 이제 외국인의 기관들이었던 수급이라든지 지배 구조에 더 좋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압박이 이제 있는 부분들은 이 무상증자나 합병을 하게 되면 주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한 요구가 있죠. 합병 이제 비율로, 이제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매도의 어떤 대응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한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뭐 쇼커버링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차원에서 방지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합병의 이슈가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회사들이 이종 합병한다든지 흡수 합병한다든지 뭐 신설 합병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간의 오해를 이제 풀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자금 많이 썼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에는 이제 뭐한 3,700억 정도의 어떤 자금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합병 비율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느냐. 이게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좀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요구를 대비해서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시장에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요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김영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부회장 관련되는 오늘도 뭐 딜사이트인가 여기 이제 전화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PBM 등재로 해서 빠졌던 부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 왜? 수익성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달 말에 이제 이 체결 관련되는 부분을 내용을 이제 발표하겠다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이제 PBM과 이 부분들의 등재 여부 관련되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어떤 좋은 성과를 내준다라고 하면 이 악재 소멸에 그다음에 모멘텀 기대와 셀트리온이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장기 어떤 1년 반 정도의 어떤, 박스권, 그러니까 장기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3, 4병인데, 이 부분으로 주가가 한 18만 원대 윗단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사실 이제 앞으로 이 하반기에 나오느냐 이게 이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올해 이제 나름 고점이라고 지금 찍혀 나오는 게 이제 18만 4,100원이죠. 이 4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이 아니라 요 이전의 가격으로 치면 여기죠, 여기. 올해 가격으로 여기네요. 18만 4,100원. 이 가격을 이제 넘어가야, 그요 당시 나왔을 때는 이제 작년 연말에 나왔던 18만 8,000원대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120일 6개월 정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18만 4,000, 이 부분이 이제 넘어가야 그동안에 이제 지리한 어떤 박스권을 이제 추세적으로 바꾸는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 달, 8월 달 실적과 3, 4병과 PBM 어떤 불확실성을 회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해주느냐가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을 보면서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 바닥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